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골고루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듣고 기다려서 모인 이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와 500여 형제에게 한 단번에 보이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받은 사람은 120명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더더욱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던 이 남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받기 전까지는 진짜 그게 뭔지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게 뭘까? 이걸 몰랐는데도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들었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누구는 계속 기다리고 누구는 아유 저는 이제 기다리기 지쳤어요. 이미 가볼게요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120명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이 믿음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일단은 끝까지 그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서 막 만약에 뭐 친구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아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줄게 너가 좀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뭔가 줄게 하면은 기다리고 싶지 않겠어요? 아우 그게 뭘까? 아 뭐 좋은 걸 나한테 주려고 할까? 아 그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할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더라도 그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다시 위협을 당할 수 있어.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또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라고 불안해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고도 없고 뭐 딱히 계속 지낼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에서 120명으로 줄었는데도 여전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 하고 저마다 다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주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꼭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현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 지 열흘이 지나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듯이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불같은 것이 하나씩 떡떡떡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막 영화에 CG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아니 눈으로 보고도 이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모습이 어땠다고요?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뭔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근데 그 소리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서 뭐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놀란 거예요. 참고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쏙쏙 다 저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들을 수 있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이건 그냥 막 자기들끼리 외국어로 샬라샬라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와 놀랍고 감동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한 것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갈릴리에서 다 태어났어. 갈릴리에서만 자라고 뭐 대단한 엄청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아니 모두가 다 각자 유창한 외국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딱딱딱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듣는데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누군가는 저 제자들 보고 아이 저 사람들 그냥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딱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에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3시는요. 아침 9시예요. 그 아침 9시에 보통 다 일어나서 있지 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하면서 있을 시간이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이 사람들을 딱 불러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때 아이 저 사람도 저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아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과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전과 이후의 이 차이가 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랬던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야 전하지 마 이거 듣기 싫어 사람들 선동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더 담대하게 아 우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더 전할 거야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담대하기만 했어요. 그냥 아 막 이렇게 용기만 내세워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구약의 말씀 요엘과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또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보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시자 그리스도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쉽겠냐고요. 응?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을 너희도 믿고 같이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책감에 마음이 찔려서 고통당해도 이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쉽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9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래요. 이 얘기를 직접 듣고 있었을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3천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은혜에 속하고 죄에서 깨끗해지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과 선물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예수님이 미리 기도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예수님이 내리셨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명령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심으로 제자들이 더욱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이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주님이 약속하고 기도해 주신 이 성령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제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로 구해야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말씀으로 믿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뭘 해야 하는지 알겠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앞에서 약속을 주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이 아 우리도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아 우리도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했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과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곳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꺼렸던 그 사마리아까지도 말이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교회의 역사는 옛날에 그냥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뭐 수영을 하러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 흠뻑 이렇게 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흠뻑 젖으면서 거기 안에서 자유함과 그 능력의 사로잡힘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같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복음은 누구한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지인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기동 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멀게는 저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온 땅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정말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줄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쏙쏙쏙 잊지 말고 잘 심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또 함께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